사실 좀 약간 좀 서운하기도 하죠. 아, 솔직히 서운해요. 그렇죠. 몇 개 정도 좀 받고 싶으셨어요? 세 개요. 세 개 정도? 하나 빨리 올려주세요, 선생님. 네. 왜 두 개의 별을 받았는지 한번 판정단들 이야기. 왜 두 개의 별을 받았는지 한번 판정단들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니 그 또 저기 가수가 또 하나 올려달란다고 또 흔들리신 분 누굽니까 지금? 아니 저는 저 강진 씨가 그랬어요. 저는 정말 저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럼 처음에 들으셨습니까? 네, 눌렀습니다. 그건 솔직히 마지막에 눌러주신 분 누굽니까? 아니, 보나마나 강진 씨죠. 손 들어보세요. 아 빨리 우리 가수가 제발 하나만 더 눌러주세요 해가지고 눌러주신 분 강민주 씨? 아 저는 미리 눌렀어요. 네. 네. 그러면 진성 씨? 안 눌렀고 저는 사실 안 눌렀어요. 제가 마지막에 세 번째 눌렀어요. 그래요. 벌써 늦었습니다. 아, 어떻게 보셨어요 이 무대? 아, 목소리가 정말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요. 목소리는 끝꼬리. 네 좋은데 약간 키가 저는 높았던 것 같아요. 듣기에 조금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키가 높다 보니까 음정도 조금 불안한 데가 몇 군데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그런데 목소리라든가 목소리의 뭐 어떤 파워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고 신경을 써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아주 정말로 명곡이 나올 것 같아요. 목소리는 좋으신데 사실 이제 노래가 이런 노래는 이음줄이나 덧줄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매끄럽게 연결을 하기 전에 기교로서 그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뭐 누르지를 않았는데 목소리는 선천적으로 참 타고나신 목소리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발성을 좀 더 연습하고 호흡을 좀 길게 연습하시면 정말 좋은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럼 진성 씨 예. 생각에 이분 어떤 가수의 노래가 좀 잘 맞을 것 같습니까? 아, 이미자 선생님 노래도 잘 맞아요. 아 맞는데 사실 이제 요즘 가수분들이 저희 어린 시절부터 저희들은 이제 그 사실 선생님들한테 사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이곳에 이렇게 진출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즘 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40, 50대 되어가지고 노래를 한답시고 나오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근데 기본 테크닉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목소리는 타고났는데 분명히 노래에도 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길대로 가질 않고 자꾸만 변칙으로 가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 노래를 들으면서 목소리가 진짜 청아하고 곱고 맑고 뭐 거기에 대해서 다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가요에 대해서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트롯에 대해서. 네. 예. 그 점이, 그 부족한 점이 제가 생각하는 아쉬운 점인데 혹시 네네. 훌륭하신 그 우리 선생님을 좀 찾아가 뵙고 네네. 가서 오늘 상황을 말씀드리고 네네. 노래를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아마 큰 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천적으로 타고난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으시고요. 네. 1년밖에 이제 안 되셨으니까 더 배우시면은 아주 가수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